오늘은 롤토체스를 했다. 헬스덱을 만들어 볼까 해서 조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끼, 니코는 못 참지였다. 망토까지 나왔다. 이러면 헬스덱을 하냐, 9레벨 가냐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다. 벨트를 선택하고 뽀삐 이성을 만들었다. 태블망도 하나 만들었다. 우디르 이성을 만들었다. 이러면 너무 용족을 하고 싶지 않을 수 없었다. 초반은 태블망 빨로 이기면서 갈 수 있었다. 자이라를 먹었다. 레오나 직스 이성을 만들었다. 상대는 괴생명체였다. 괴생명체 용족은 아니길 바랐다. 누누가 뽀삐를 한입컷하지 못했다면 나의 승리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자이라가 나와서 망토를 빼줬다. 아이템은 안 나오고 사실상 돈만 나온 셈이었다. 탱탱밖에 없어서 가고이를 하나 만들었다. 상대도 나와 같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올라프만 잡으면 수월할 것 같았는데 자이라가 묶어주고 직스의 구슬 던지기 마무리는 대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로틸 이성을 만들었다. 6레벨 찍었다. 잭스를 넣어 철갑을 맞췄다. 갈리오를 먹었다. 뽀삐와 바꿔주며 삼용족까지 마쳤다. 가고일과 태블망을 갈리오에게 줬다. 갈리오의 아이템 자리가 남았다면 가고일을 생각해 볼만 했지만 찬란한 쇼진을 골랐다. 일성이지만 자이라에게 줬다. 재조합 귀와 연운이 나왔다. 좀 더 큰 알이 나왔으면 했다. 바로 8레벨 짓고 오용족을 마쳤다. 갈리오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했다. 까비였다. 연운을 선택하고 블루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슬슬 힘이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태블망 빨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비에고를 먹었다. 연운이 나왔다. 비에고와 벨코즈를 넣었다. 자이라에게 있던 템을 벨코즈에게 줬다. 블루를 하나 더 만들었다. 하지만 덧발톱이 두 개나 있는 상대는 스킬을 써도 맞지를 않았다. 비에고 페어에 아크샨이 나왔다. 원래는 탱템에 아크샨 아이템까지 만들며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재조합기와 다음 찬란한 아이템을 통해 아크샨 템을 구해보기로 했다. 아이템은 완벽했지만 일성은 안 되지었다. 거기에다가 비에고의 활약은 어마무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4망각을 정리해버리는 1망각이었다. 도장이 나왔다. 노틸에게 줬다. 장갑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기서 아크샨템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찬란한 도장은 못 참지었다. 아크샨을 넣고 찬란한 도장을 줬는데 여기서도 아크샨템이 나와주진 않았다. 홀리쉣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9렙을 바로 찍고 벨코즈를 다시 넣었다. 그래도 도장에 찬란한 도장까지 갑자기 아이템이 4개나 늘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했다. 하지만 철각 망각 상대 특히나 딜러인 드레이븐에게도 흠집조차 내지 못하는 아크샨이었다. 참으로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보상에선 도장과 재조합기가 나왔다. 알에서는 갈리오 이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장갑도 나왔다. 밸류를 높이기 위해 돌베와 가렌을 넣었다. 노틸에게 있던 도장을 가렌에게 장갑 두 개로 도장을 만들고 보상에서 나온 도장을 일단 우디르에게 줬다. 갑자기 아이템이 많아진 나는 드디어 상대를 이기게 되었다. 우디르를 팔았다. 용족은 손절하고 철갑을 맞췄다. 나머지 한 자리는 일단 비에고를 하나 더 넣었다. 도장을 주고 찬란한 쇼진도 줬다. 아크샨을 뒤로 돌아가 미포에게 찬란한 태블망 지지기는 굉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에고를 먹었다. 다행히 도장이 있는 비에고로 이성이 됐다. 애쉬에게 아이템을 주고 나머지 한 자리는 일단 갈리오를 하나 더 넣었다. 아이템은 잘 만든 상대였지만 덱전 안에 실패한 모양이었다. 그럼에도 아크샨이 설마 싹쓸이를 하진 않겠지였다. 다행히 비에고가 설득에 성공했다. 그웬이 나왔다. 모렐은 살리고 싶어 나머지만 재조합했는데 그웬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다.
했다. 그러면 다시 재조합을 그냥 모렐까지 모두 했다. 수호천사와 라바돈까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찬란한 태블망은 살짝 아쉽지 않을 수 없었다. 아까는 흠집도 내지 못한 너무나도 단단했던 상대였는데 그런 상대들에게 그회는 아주 쏠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령용에서도 든든하게 아이템이 나와줬다. 모두 렐에게 줬다. 그런데 이건 무슨 일이고였다. 볼 때마다 1성에서 3성까지 성장하는 미스포춘이었다. 그런데 용발로 파이어볼, 비에고가 뺏은 쓰레쉬의 배신까지 니코는 정신을 못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니코가 있기 때문에 5코 3성을 노리고 있지만 비에고만 2성이 붙었다. 하지만 1등과 3등 모두 망각으로 비에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에고 3성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했다. 아까 비교적 수월하게 이겼으니까 걱정 없이 전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이번엔 미포가 캐리에 성공했다. 비에고로 미포를 빼앗는다면 참 좋을 텐데였다. 딩거 2성을 만들었다. 그웬 2성을 만들었다. 레를 빼고 볼베 두 마리가 됐다. 미포 상대론 철갑이 의미가 아주 있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상대는 드레이븐이구나였다. 역시 이번에도 아크샨이 뒤로 돌아가 찬란한 태블망 묻히기는 좋긴 했다. 하지만 언제 찬란한 도장에서 AD 템이 나와줄지, 이래서 도장은 어떤 템이 나와도 좋은 녀석들에게 줘야 했는데 나의 운을 너무 믿었던 것만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장을 먹었다. 딩거에게 줬다. 얘는 탱딩거네였다. 도장이 5개, 거의 뭐 풀템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크샨 2성을 만들었다. 망령을 맞추고 볼베에게 있던 도장을 피들에게 줬다. 피들을 넣으며 신비까지 들어갔다. 과연 미포의 캐리를 막을 수 있을까였다. 아무래도 도장이 겁나 많기 때문에 아이템의 개수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흡혈템이 없던 미포 결국 찢겨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다시 미포 3성을 이겼지만 진짜 대결은 1등과 3등이었다. 여기는 미포 3성이 건재하니 3등이 이겼겠거니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포가 지면서 3등은 탈락이었다. 그렇게 1등 망각 철갑과의 1대1만이 남았다. 여기서 이겨도 상대가 안 죽을 것 같으니 크립에 가서 리로를 돌려보기로 했다. 아이템이 이렇게 많음에도 더욱더 5코 3성을 향한 욕심은 끝이 없었다. 역시나 계속 비에고만 술술 나왔다. 3등은 죽었지만 1등에게 비에고가 하나 있었다. 이러면 1등이 비에고를 더 사면 사실상 끝이고 이게 뭐지였다. 그러든 말든 비에고는 거침이 없었다. 오히려 차분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뇌절은 못 참지었다. 아이템을 겁나 많이 쓰며 든든했지만 디저트까지 아주 웅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망각 쩔드라는 못 참지었다. 망각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오늘 잠에서 일어나니 확실히 방도 아주 쌀쌀해졌음을 느꼈다. 감기 조심하길 바랐고 바로 뜨끈한 국물은 못 참지었다.